안녕하세요, 용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파스모포비아 아포칼립스 업데이트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초반에 나오는 맵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그 써니 매도우 정신병원이 맞습니다. 이후에 나오는 멘트로 제한된 써니 매도우라고 나오는데 한 개에 5개의 작은 맵이라고 나와있죠. 무슨 의미일까요? 다음으로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커스텀 난이도가 나오고 다양한 스테이터스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. 이전에도 공개된 유저나 유령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고 보상 수치 또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네요. 다음으로 캠프장 맵이 나오는데 작은 구역이라고 소개되죠. 일반 캠프장 맵이 아닌 작은 캠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로비와 새로운 상점, 그리고 장비 로드아웃과 유령 상호작용, 아이디 카드, 리포 시스템, 새로운 퓨즈 박스와 플레이어 스테이터스, 신규 사운드, 그 외 다양한 부분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의 이름은 바로 파스모포비아 아포칼립스가 되겠습니다. 업데이트 예정일은 9월 27일 영국 시간을 기준으로 저녁 12시라고 하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.